안녕하세요, 옥산의 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하소연을 하시는 손님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전거는 뭐 어디서 구매를 했는데 도저히 고쳐주는 곳이 없다, 또 여기서 산 자전거 아닌데 바람 넣어도 되나요? 수리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한테 구매하신 자전거 아니더라도 수리도 가능하고 또 바람도 무료로 넣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미안해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바람 넣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펌프를 직접 들여서 직접 넣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손해보는 것도 1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되게 미안해 하시면서 바람을 넣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기본 점검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자전거 매장에 가져오셔가지고 뭐 점검 받으시고 오일링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공임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자전거 매장의 인식이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런 자전거 매장은 좀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매장은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매장을 저격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자전거라는 게 이제 서비스 업종이에요. 서비스 업종인데 서비스 마인드가 떨어진다는 거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전거가 뭐 1, 2만원 하는 자전거는 없잖아요, 중고가 아닌 이상. 기본이 10만원 이상의 자전거들인데 1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뭘 하시면은 10만원이면 엄청난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자전거 매장에 오셔서 10만원짜리 자전거를 샀는데 후대접을 받는다?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매장 절대 가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매장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바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여기서 산 자전거 아닌데 바람 넣으러 왔어요 했는데 바람을 안 넣어준다, 그러니까 안 넣어주는 게 아니고 펌프를 안 빌려주거나 펌프를 사용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낸다, 그런 매장은 가지 마세요. 지금 제가 자전거 매장을 한 10년 정도 거의 운영을 했는데, 물론 이제 회사 생활이 거의 4년 정도 됐고요, 자영업한 지는 6년 정도 됐는데 10년 동안 진짜 자전거 펌프를 사용해서 바람을 완벽하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시는 분들의 한 10% 정도 되려나? 그 이유는 매장마다 이제 사용하는 비치되어 있는 펌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넣는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고, 튜브 밸브 종류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펌프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바람을 넣을 수 있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50% 이상은 어떻게 넣는지, 어떤 펌프를 쓰셔야 하는지 이거를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손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매장에 이제 뭐 일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를 넣어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드리고, 바퀴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알려드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지 다음에 오셨을 때 또 이제 직접 넣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펌프 한번 쓸게요 하고 이제 펌프 쓰고 가시니까 서로 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귀찮아가지고 펌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자전거 매장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 매장은 가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구매하지 않은 자전거 수리를 안 해주거나 정비를 안 해주는 매장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는 정비를 해주지만 되게 싫은 티 내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되게 불친절하게 하고 금액도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고. 자, 그런 매장은 안 가셔도 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뭐 자전거를 꼭 산 곳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매장은 피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품을 이제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레버가 부서져가지고 브레이크 레버에 이제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볼트가 이제 나사산이 마모돼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그런 크지 않은 경정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하는데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용접.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왔던 손님 중에 학생인데 브레이크 레버에 나사산이 마모가 된 거예요. 새 자전거인데.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우리 매장에서 하면 볼트 값이 비용이 발생되니까 구매한 매장에 가서 볼트가 새로 산 지 일주일도 안 됐을 거거든요. 야마가 났으니까 교체를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서는 비용을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알려줘서 학생이 갔는데 한 시간 있다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 브레이크 레버에 용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접이. 그래서 와 이거 용접하면 너 이거 나중에 어떻게 뺄래? 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아 모르겠대요. 그냥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닌데 큰일 났다. 부품 수리 시 용접하는 매장 절대 가지 마세요. 부품의 그 파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브레이크 레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100만 원 이상의 자전거를 판매하는데 피팅을 못 받고 타신다? 그 매장에 즉 고정 로라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하의 자전거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피팅을 중요하게 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운동화를 신고 타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탈 때마다 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피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장의 높이라든지 그리고 안장에서 앉았을 때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에 손을 올렸을 때 이제 손목이 꺾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 해드릴 수 있지만 약간 디테일한 피팅은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원 이상의 자전거들 같은 경우에는 클릿 슈즈를 신고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클릿 슈즈를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로라에서 피팅이 안 된다?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팅에 들어가는 클릿 슈즈에 들어가는 클리트도 올바른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 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안장 높이 그리고 안장의 위치 그리고 무릎의 위치 그리고 손을 뻗었을 때 후드를 잡았을 때의 위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봐줘야 되는데 고정 로라가 없으면은 그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타고 있는 자전거 그러니까 밖에서 한번 타보세요 한 다음에 그 타는 모습만 보고는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장에서 피팅을 하고 손님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자주 보면서 부족했던 부분 뭐 내가 어디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뭐 발가락이 저려요 손목이 저려요 이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맞춰 나가야 하는 거지 그게 안 된다면 자전거 탈 때마다 고문입니다. 고문. 그러니까 피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매장은 약간 깊이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해볼 만하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손님과 지식 배틀하는 매장이 있어요. 물론 자전거 경력이 오래되시면은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유저분들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새로운 소식들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자전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해야 되지, 정비해야 되지, 그리고 매입해야 되지, 관리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커뮤니티라든지 새로운 소식을 빨리빨리 접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분들이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고마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당신보다 자전거를 만진 게 몇 년이 더 많은데 내 앞에서 이걸 알려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손님과 지식 배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매장은 좀 참가해 주세요. 만약에 사장님이 정말 수준 높은 지식과 정말 대단한 정비 실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사실 손님하고 대화하면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기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전거 매장에 대해서 손님분들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매장들에 대해서 저의 짧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손님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이제 요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는 상담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고 사장님이 좀 친절한지 이거를 알아가시면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